고기 같은 삼겹살 것들도 굽는구나. 네, 그래서 보시면은 그림의 중간에 아 진짜 고기 구워요? 예, 고기를 구워 먹는 장면도. 예. 네, 놀라운 게 7만 명 정도 이 인원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자기 자리에 착석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해 봤다 그래요. 그 자료가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도 믿기지는 않습니다. 10분 정도 걸렸다 그래요. 우리 어디 가수들 공연장 그것만 네. 해도 진짜 30분 1시간 잡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도 믿기진 않지만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자면은 오늘 우리 그래도 이기현 TV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 지금 뒤에도 사진 나와 있는데 예, 여러분들 뭐 여기가 어딘지 다 아시죠? 저도 이탈리아 로마에 부푼 꿈을 안고 처음 도착했는데 저도 때. 모르게 발걸음이 이곳으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우와. 여러분들 콜로세움은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다 아는데 사실 또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멋있는 돌 덩어리. 아니 진짜 네. 경기장인가 뭐 원형 경기장 대충은 들었는데 맞아요. 오늘 좀 우리가 알려주세요. 여행 가서 네. 사진들 많이 찍어 오시잖아요. 많이 찍죠. 집에 와서 보면 여기가 어디지? 잘 몰라요. 심지어는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조금 알고 또 이렇게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콜로세움. 콜로세움은 뭐 라틴어기도 하고요. 또 영어기도 해요. 영어식으로 콜리세움 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이탈리아 사람들은 콜로세오 이렇게 콜로세오, 부른다 그래요. 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저기 콜로세오 옆에 여러분들 나무 보이시나요? 나무? 예, 이 네. 나무 있는데 예전에 여러분들 네로 황제의 황금 청동상이 무려 약 35m 정도 높이로 있었다 그래요. 네.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 콜로소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그 뜻을 찾아보니까 위대하다, 거대하다 이런 거대한. 뜻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 옆에 생겨서 콜로세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은 황금 동상이 없고 그냥 나무가 생겨져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진짜 이름은 따로 있어요. 아, 네. 조금 복잡하지만 제가 좀 설명해 볼게요. 암피 네, 테아트로 네. 플라비오 한번 듣고 흘리시면 됩니다. 네. 암피라는 말은 원형의 테아트로 영어 쓰였다 극장이에요. 극장. 그리고 플라비오는 바로 이분입니다. 플라비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이름을 딴 원형 경기장이 바로 콜로세움의 진짜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콜로세움은 사실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아마 그냥 나라를 떠나서 어디 가고 싶어 하면 콜로세움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잘 몰라도 일단. 네, 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네로 황제가 죽고 나서 약 1년 동안에 무려 황제가 4번이나 바뀝니다. 그럼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했겠죠. 네, 그 마지막 자리를 차지한 황제가 바로 누구다? 플라비오 베스파시아누스. 근데 이 사람의 족보를 조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순수 황족 혈통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한 시기에 그러니까 본인의 이거를 되게 지키고자 하는 그렇죠. 욕망이 예, 있었겠네요. 예. 순수 혈통이 아니다 보니까 그때 당시 힘 좀 쓴다고 하는 귀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너 어디 정치 잘하나 두고 보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 플라비오가 머리가 지끈지끈 그러면서 무슨 정책을 꺼내드냐 레스푸블리카 좀 어렵죠. 민심, 시민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바로 이 콜로세움을 만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또 콜로세움 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한 편 있죠. 혹시 오래됐는데 떠오르는 영화가 있나요? 콜로세움 배너는 콜로세움 아니죠? 대전차 예, 경기장. 대전차 경기장. 나중에 그것도 한번 헷갈려. 예, 소개하도록 네, 네, 할게요. 네. 그리고 콜로세오 역도 있잖아요. 이탈리아에 가면. 그렇죠. 맞아. 전철역도 네, 이름이 콜로세오 맞아요. 여기 있었던 것 그게, 같은데. 그렇죠. 전철역 하니까 또 네. A선, B선 있는데 네. 제가 귀국하기 전까지 C선이 원래는 개통이 돼야 되는데 없었는데 C선 생겼어요. 예, 로마에. 예, 그런데 아직도 개통이 안 된 걸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로마는 그리고 콜로세오 역 예. 근처에 예. 가시면 그 부팔라 예. 치즈 또 모짜렐라 치즈 맛있는 집이 있는데 예. 추억에 잠기게 되네요. 예. 진짜 일단은 우리가 다시 콜로세움으로 돌아와서 예. 사진 한번 넘겨볼까요? 네, 네. 글래디에이터. 아, 글래디에이터 여러분들 뭐 러셀 크로우 배우 잘 아시죠? 막시무스 하면 조금 더 생각이 나실까요? 네. 네. 뭐 여기서 영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글래디에이터 뜻이 뭐냐면 바로 검투사라는 뜻이에요. 검투사. 콜로세움에서 가장 많이 열린 경기가
검투사 경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때 당시 스포츠가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스포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정치적인 관심을 돌려오려고 눈을 돌리려는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3S 정책 아시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탈리아 지금도 뭐 축구에 열광하고 예를 그렇죠. 들면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콜로세움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이런 아치 형태의 문들이잖아요. 이 문들로 혹시 우리 선생님 몇 명 정도 그때 들어갔을까요? 전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예. 그러니까 몇만 명이죠, 당연히. 그렇겠죠. 예. 2만 명, 3만 명 예, 넘어요? 5만 명. 많게는 7만 명까지 봅니다. 그러다 지금도 보니까 그렇게 큰 극장이 예, 맞아요. 잘 없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황족, 귀족, 시민, 심지어는 노예들도 들어가서 경기를 즐겼다 그래요. 그런데 공짜. 무료 입장했다. 예. 그런데 더 재밌었던 거. 우리 선생님도 뭐 너무 바쁘시겠지만 뭐 축구장이나 야구장 한 번쯤 가보셨죠? 나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 정말요? 예, 그것도 신기하다. 아, 예전에 올림픽 할 때 육상 경기 보러 간 적은 있네. 어, 진짜요? 네, 네, 88 예. 올림픽 때 어렸을 예. 때. 네. 근데 뭐,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런 네. 경기를 보러 갈 때, 우리가 또 보는 재미도 있지만. 먹는 재미로 그렇죠. 가죠. 치킨 한 마리 이렇게 사가야 되죠. 진짜 되잖아요. 맛있죠. 네. 이때 이 사람들도 이제 아마 경기를 보다 보면은, 배가 출출해졌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돈 주고 사 먹지 않았다 그래요. 오. 그때 당시 황제가 식량을 무료로 배급하는 정책에 의해서 그러니까 무료로 이거 네. 보여주고 네. 음식까지 네. 그래서 시간이 되면 뭐 과일 또 포도주 심지어는 고기 같은 삼겹살 것들도 삼겹살 굽는구나. 네. 그래서 보시면은 그림의 중간에 아 진짜 네. 고기 구워요? 아저씨가 고기를 구워 먹는 장면도 예 네. 이렇게 즐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빵과 서커스라는 정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민 정책 이런 것들 이탈리아 말로 빠네 에 치르꼬 이걸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린 거죠. 빵과 서커스로. 예. 그런데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의 프린캡스라고 불렸던 황제가 황제가 자기를 팔아가면서 했던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네. 이것은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네, 네, 한번 예.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예, 글래디에이터 꽃모드스. 예, 지금 시민들이 뭐라고 하고 있죠?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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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라고 하고 살리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은 생각지도 않았던 죽었다고 생각한 막시무스가 등장한 거예요. 손이 어디로 갈까요? 황제의 결정이 살릴까요? 혹은 죽일까요? 뭐 봅시다. 예, 역시 민심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예. 황제가 그 권한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 선생님. 오. 이게 사실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때 당시 일반적인 살리려면 살리고 죽이려면 그렇죠. 죽이고 일반적인 경기들은 뭐 한 번에 찌르고 목도 날아가고 피가 막 뿌려졌죠. 아. 하지만 그날의 메인 이벤트 경기는 승자와 패자로 나뉘면 승자가 황제를 바라보고 황제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아. 근데 황제도 자기 마음대로 못했다 그래요. 왜? 민심을 살핀 거죠. 근데 민심은 언제나 황제의 결정과는 반대로 갔다라는 겁니다. 황제는 잠시 자기가 조롱거리가 조금 되지만, 조롱거리가 됐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민심을 갖고 오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역사의 현장이군요. 이 콜로세움. 네. 아 그리고 콜로세움이 또 많은 건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건축물이기도 해요. 건축 기법이 많이 들어가나요? 예. 현대에도 연구할 만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콜로세움이 그 높이가 거의 50m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둘레가 무려 500m가 넘습니다. 547m로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50m 정도 되는 건물은 굉장히 고층 건물로 들어가요. 지금도 뭐 그렇죠. 그래서 이 뭐 여러분들 뭐 똑같은 것 같아요. 건물도 사람의 욕심과 욕심이 쌓이면은 무너지는 것처럼 건물도 쌓고 쌓다 보면 무너지는데 그것을 견뎌내기 위해서 아치 공법을 쓴 거죠. 괜히 그렇게 네. 한 게 아니구나. 다 건축 공법이.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콜로세움 몇 명 정도 들어갔다고 7만 명. 감사합니다. 네. 아, 잘 듣고 계시네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7만 명 정도 이 인원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자기 자리에 착석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해봤다 그래요. 그 자료가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도 믿기진 않습니다. 10분 정도 걸렸다 그래요. 우리 어디 가수들 공연장 그것만 해도 진짜 30분, 1시간 잡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도 믿기진 우와. 않지만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자면은 그림에 보시면 이제 외벽이 있고요. 그 안쪽에 내벽이 있고 이게 겹으로 이렇게 계속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쪽에 복도, 통로들이 잘 돼 있고 지금 보시면은 콜로세움은 보통 4층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네. 1, 2, 3층에 보면 아치 형태의 문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1층에 80개의 문이 있습니다. 토탈 우와. 240개의 문이 있는데 한 문으로 들어가진 않았겠죠. 안죠. 여러 문을 사용했고 그리고 아까 황족부터 귀족 마지막 노예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신분에 따라 들어가는 문이 달랐습니다. 달라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돈으로 우리가 VIP석, R석 이렇게 그렇죠. 가지만 그때 당시 신분을 통해서 또 구획이 정해져 있어서 네. 자기 자리에 또 이렇게 찾아가니까 막 앉고 싶은데 가는 건 아니군요. 예. 그때도 그때도 입석도 있었습니다. 서서도 그렇구나. 이렇게 봤다. 지금도 사실 5만 명 이상 들어간다 그러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요. 그런 종합경기장에 전신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콜로세움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도 얘기하고 싶어요. 그때 당시 엘리베이터가 있었다 그래요. 어떻게요? 네, 진짜 엘리베이터 한번 또 영상으로 한번 봅시다. 예, 네, 지금 보면 것도 아닐 텐데. 네, 뭐 영화에서는 마지막 뭐 대결 씬이지만 지금 감기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예,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네, 영화의 콜로세움 경기장 네, 안쪽입니다. 네, 네. 마지막 씬인데요. 저기 보면은 올라오고 있는 장면이 보이시나요? 크, 주인공이 예, 이제 올라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예, 예, 엘리베이터 아, 타고. 신기하다. 그래, 영화를 보는 건 아니고 네. 저 엘리베이터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전기는 당연히 없었겠죠. 예, 물론 이렇게 노예가 예, 노동력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도르래 같은 걸 이용해서 올렸는데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 콜로세움 흙바닥 아니야? 어떻게 바닥을 뚫고 올라와? 흙바닥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마루를 깔고 그 위에 흙을 덮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홈들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저런 장치들이 개폐식입니다. 열리고 이런 낮추고. 작은 예, 홈들이. 예, 그러면서 네. 이런 여러 가지 연출을 했다. 그래서 또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도 그때 있었다고 합니다. 스펙타클한 진짜. 예, 다음 장면은 놀래지 마세요. 다음 장면 한번 보세요. 뭔 것 같아요? 이거 워터월드 쇼 아니에요? 미국 가면 예, 뭐 그런 거 있지. 예, 예. 우와. 말이 안 나오죠.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나우마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사실 이런 설명들을 많이 하세요. 이 로마 제국, 특히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서의 이런 스펙타클한 경기를 통해서 자부심, 프라이드를 느끼게 그렇죠. 해준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도 해석하고 싶어요.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이 세상을 제패하면서 정말로 그 작은 칼, 양날의 검, 글라우디우스라는 검으로 인류 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살상무기라 그래요. 그렇게 육군, 지상전은 강했는데 해군력이 약했대요. 그래서 여기서 물 채워놓고 모의해전을 통해서 또 해군력도 증진시켰다. 뭐 이렇게도 약간 얘기한다고 훈련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네. 물 어떻게 채웠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채워요? 네. 이걸 물 양도 대단해야 될 것 네. 같고. 사실 이 경기가 열리기 전날 밤에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물을 퍼붓는데 이 양옆에 보면 하얀색 테두리 보이시나요? 네. 이쪽으로 물이 들어오는 이게 이렇게 수로구나. 예,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 그 유학 시절에 아마 유학생들이 제일 힘든 게 물 사다 나르는 우리 물이 이렇게 예, 엘리베이터도 잘 없는데 맞아요. 옥탑방에 살면 세일한다 5천, 그러면 예. 많이 사가지고 예, 예.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유럽이 흔히 맞아요. 말하는 석회물이잖아요. 우리 물 끓이면 예. 이렇게 석회가 떠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역시 그때 당시도 물이 깨끗하지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깨끗한 물을 찾으러 다녔던 거예요. 로마 동쪽 약 30km 떨어진 지점에 우리는 차로 유명한 티볼리라는 아름다운 동네가 있는데 거기 물이 깨끗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물을 끌어왔는데 그것도 신기합니다. 어떻게 끌어왔다? 그러니까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2000년 전에 수도교를 나서 물을 갖다가 30km 떨어진 지점부터 흘려보냈는데 100만의 인구가 마셨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물탱크에 저장했다가 이런 경기가 열리면 퍼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상하수 시설을 갖췄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만 갤론 정도의 물을 부으면은 수심이 약 1.5m 정도 올라왔다 그래요. 그럼 배는 너무 크면 가라앉으니까 7m에서 12m 정도의 배를 이렇게 띄워서 거기서 이런 식으로 모의 해전을 펼쳤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상상으로 겁니다. 그린 그림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황제가 앉아 있죠. 황제 앞에서 실제로 이런 전투를 벌였다라는 겁니다. 스펙타클하죠. 그렇네요. 예, 우리 스케일이 좀 진짜. 틀립니다. 예, 그리고 예, 이런 식으로 경기가, 이런 걸 알고 네, 보면 콜로세움 네. 가셔서 보실 때 너무 다를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지금 그냥 앞에서 사진 그렇죠. 찍고 이랬거든요. 그냥 돌덩어리가 아니었던 아, 지금 거죠. 선생님 설명을 예. 들으니까 완전 다시 보이는데요. 콜로세움. 그리고 또 하나. 이탈리아의 여름 하면 그 장렬하는 그 태양 오솔레미오 아 사랑하는 나의 태양이 아닌 진짜 없애고 싶은 태양이잖아요. 경험해 보셨죠? 선크림 이게 바짝바짝 마르죠. 예, 예. 그 선글라스 왜 끼죠? 눈만 가질까 봐. 맞아요. 이게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맞아요. 맞죠? 예, 그런데 이 이탈리아의 기후를 보면 보통 지중해성 기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중해성 기후의 여름의 특징이 뭐냐면 고온이지만 건조한 기후. 그래서 햇빛에 있으면 너무 뜨겁지만 나무 그늘에 쏙 들어가면 너무 시원하잖아요. 네. 그것을 착안해서 여름에도 경기를 즐기게 했어요. 보시면 긴 장대를 갖다가 아. 이렇게 소켓이라고 써져 있는 저 구멍에다가 꼽고 네. 지지대에 올립니다. 네, 네. 그리고 오스티아의 해군력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이런 돛 같은 것을 쫙쫙 피는 거죠. 우와. 그럼 어떻게 된다? 바로 이렇게 어머나 어머나 동부전이 어머나 되는 거죠. 그때 당시 이것을 벨라리움 이렇게 벨라리움. 예,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후를 또 이용해서 와. 이렇게 동구장을 만들어서 여름에도 경기를 즐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 너무 길어지면 조금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아니 오늘 지금 이 정도만 들어도 아, 그 콜로세움이 좀 다르게 보이겠죠? 너무 달라요. 네. 완성된 더 많이 무너져 있고 잔재가 남아 있잖아요. 지금 예. 어느 정도 남아 있죠, 선생님? 콜로세움 현재 사실 이제 3분의 2 정도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그 후로도 복원이 됐는데 복원된 것도 오래됐어요. 그렇기 이미. 때문에 사실은 뭐 우리가 2000년 전, 약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건축물이 아직까지 이렇게 그 자리를 지키고 진짜.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뭐 경이로울 수밖에 없는 것 진짜 같아요. 진짜 놀라운 예. 일입니다. 들어가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안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돈을 내고 가나, 선생님? 그렇죠. 입장료를. 아, 입장료가. 예, 예전에는 그렇게 또 공짜로도 들어가던 그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입장료도 진짜. 내야 되지만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아. 입장하시려면 그 티켓을 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아, 걸립니다. 티켓을 사는 것도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예매도 많이 하시긴 하는데 그 예약줄조차도 아. 엄청 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쉽지만 또 여행을 길게 못 오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외관만 보고 가시는 경우도 밖에서 그냥 많고. 사진 찍는데 예. 김민섭 선생님 생각으로는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볼 만한가요? 만약에 좀 시간을 여유 있게 온다 그러면은 네. 들어가서 좀 자세히 보면 너무 좋지만 만약에 저와 함께 가신다면은 들어갈 시간이 없다 어. 그러면 또 아주 좋은 포인트를 알고 있죠. 그런 그곳에서, 게 같이 그곳에서. 좀 가야겠다. 네. 뭐 진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탈리아 방송에서 뭐 이렇게 CF 같은 거 찍을 때 콜로세움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네, 네. 찍는 장소들 있잖아요. 그 있거든요. 네. 그 포인트가 네. 그런 포인트 뭐 일반적으로 한번 와서는 알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가서 또 우리가 사진을 찍고 또 이야기를 들으면은 네. 들어가 보지 못한 좀 여러 가지 서운한 마음들이 맞아요. 해소가 되죠. 아, 가고 싶으시죠? 진짜로 지금 마음은 이태리 가 있습니다. 이거 네. 그림만 봐도 정말 제가 이태리 안 간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선생님 기억하고 거의 10년 됐나 지금. 10년. 많이 바뀌어 있겠지만 너무 다를 것 같아요. 예, 그 콜로세움을 느낌이. 보면 예. 아, 오늘 와. 진짜 콜로세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다음에 선생님 또 콜로세움 말고도 우리가 로마 가면 꼭 봐야 될 곳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혹시 로마에서 네. 어떤 게 가장 기억나요? 우리 뭐 로마 그러면 동전 이렇게 다음에 온다 아, 트레비 티볼리, 아니 티볼리랜다 트레비 분수 네,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맞아 하나 젤라또. 먹고 뭐 바티칸 박물관 또 빼놓을 수 없고요. 그래도 관광지 아닌데 여기 꼭 가봐야 되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데가 있을까요? 뭐 콜로세움도 사실 모르는 분은 없죠. 맞아요.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보시니까 좀 새로운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네. 어디를 가시든지 조금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제가 한 곳을 추천한다면 사실 가보긴 쉽진 않지만 네네. 그래도 만약에 가본다 그러면은 저는 아피아 길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피아 길. 좀 이름이 어렵죠. 예, 사실 궁금한데, 아피아 궁금한데. 가도가 조금 더 익숙할 가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들어보셨죠? 세계 제1번 고속도로의 이름이 바로 아피아 길이에요. 궁금한데 그거 다음 시간에 또 나와주시면. 근데 아피아 길이 저는 왜 추천을 하냐면 사실 이런 유명 관광지들은 가면은 좋긴 한데 좀 너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에 치이고 특별히 소매치기 조심해야 되고 근데 이쪽은 한적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이제는 좀 패턴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유명한 것도 봐야 되지만 이런 한적한 곳에서 어떻게 보면 좀 쉼을 얻는 것도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23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길 그대로 있어요. 그 길을 우리가 조금 걸으면서 또 살아온 길들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앞으로 나가야 할 길도 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네.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관광객들 몰려 다니는 것도 좋지만 아피아 가도 아피아 길 아피아 길 추천합니다. 아 오늘 너무 추억 같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진짜 다시 알게 됐고 지금 잠깐만 들어도 아피아 가도 너무 기대되는데요. 2편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선생님 또 모셔서 좋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